have to stay afloat. It's noisy. Be a person you don't want. Can somebody take me to the thing I to do? 안녕하세요,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항상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는 그런 날이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현재 시간 10시 32분이고요. 방금 콜 잡았습니다. 네, 여기 바로 부계동에서 수원 이기동 가는 거 3만원짜리 지금 콜 하나 잡았고요. 아, 오늘은 제가 원래 토요일날은 조금 늦게 나오는데 오늘 아들 생일이어서 네, 좀 더 늦게 나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시간이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테니까요. 애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아요. 현재 시간 11시 17분이고요. 방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광교. 도착하자마자 지금 카카오가 하나 울렸는데 야, 상계동 49,000원짜리 카카오를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 도착했는데 카카오가 지금 계속 하나씩 올라와요. 근데 고민하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백현동 가는 거 2만원짜리 예, 바로 들어왔길래 요거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5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분당 백현동 판교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알파리움 2단지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콜은 주변에 있기는 한데 다 빠졌네요. 주말에는 이렇게 그 직장인들이 있는 지역보다 오히려 아파트 단지 쪽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탄 이렇게 나오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동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현재 시간 11시 59분이고요 방금 여기서 콜 하나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어째 코스가 어제랑 조금 비슷해요. 네, 여기 건영에서 금천구 시흥 벽산 아파트 가는 거 3만원짜리 지금 콜 하나 잡았거든요. 네, 여기 건영 아파트가 여기 옆에거든요. 아름마을. 다행히 콜 잡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콜이 많이 없어요. 지금 토요일은 원래 쭉쭉쭉 이어지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빨리 인천을 들어가서 인천에서 삥바리를 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은 그래도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0분 안쪽으로 다 끊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흥 가서겠죠. 콜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콜은 하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다 왔으니까요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0분이고요 여기 금천 시흥 벽산에 왔습니다. 신림동 방향으로 차가 딱 꺾이는 순간 아, 여기가 어딘지 이제 생각이 났다. 네, 관악산 벽산타운. 아, 이 꼭대기 있는 거죠. 여기 언덕이 되게 심하거든요. 되게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졸음운전 해가지고 제2경인 타고 가다가 꿈뻑 졸면서 서해안으로 빠졌거든요. 그때 도착지가 여기였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신림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신림으로 가지 않고 내리막길 지금 따라서 금천 구천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서 독산역 쪽으로 가가지고 인천으로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슬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리막길에는 휠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면 전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실 때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속력을 내시면 유한이 위험하니까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방금 저 오르막길에서 쭉 내려왔는데 다시 있던 그 자리에서 콜이 떴습니다. 네, 여기 신갈 가는 거 35,000원짜리 지금 콜이 떴고요. 담배권 키자마자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배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내려왔거든요. 다시 오르막을 가고 있습니다. 아우, 여기 오르막길. 아, 그래도 좋은 콜 잡았으니까 빨리 가봐야겠죠. 요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콜이고요. 요거 보시면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오르막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이 정도 경사는 휠 타고 올라갈 수 있긴 한데 내리막도 위험하지만 오르막길도 휠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오르막을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에 배터리가 갑자기 소모돼서 전원이 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항상 배터리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현재 시간 1시 16분이고요. 저는 여기 신갈 도착했습니다. 아, 요거 아주 잘 잡았죠. 내리자마자 그 근처에서 네, 너무 잘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신갈까지 왔는데 요 도착하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살짝 켜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안산 쪽 가는 콜이 있었어요. 새솔동 3만원짜리. 근데 제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거 잡았으면 지금 바로 출발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49분이고요 대략 한 30분 넘게 죽은 것 같습니다. 뭐 이 1시 넘어가면 방법이 없네요. 제가 한 콜을 한 3콜 놓쳤거든요. 첫 번째 콜은 반포 자이 가는 거 27,000원짜리 바로 옆에서 뜬 건데도 놓쳤고요. 두 번째 콜은 인천 간석동 가는 거 35,000원짜리 역시 놓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친 게 뭐지? 세 번째.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두 개 놓친 것 같네요. 자, 두 개 놓치고 겨우 잡았습니다. 겨우. 네, 안산 선부역 가는 거 3만원짜리 기흥 힉스 유타오거든요. 아까 도착한 곳 근처거든요. 다시 그쪽으로 라이딩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뭐 휠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아, 이거 안 잡았으면 집에 못 갈 뻔했네요. 안산 들어가면 그래도 뭐 하나 있지 않을까요? 토요일날 제가 안산 가가지고 항상 복귀콜 잡고 인천으로 빠졌었거든요. 오늘도 한번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트렁크에 얹어도 될까요? 돈은 제가 저기 계좌로 넣어드렸을 때. 아, 괜찮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0분이고요 저는 여기 안산 집 도착했습니다. 요 바로 옆에가 선부역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 생긴 게 좀 되네요. 안산이 많이 바뀌고 있네요. 오랜만에 이쪽 라인으로 들어와서 그런가? 어디가 어딘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저기 앞에가 다이아몬드 광장이거든요. 저 지금 그쪽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좋은 기억이 있었으니까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일단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선부동에서 바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산에서 인천콜은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리인은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된다면 저는 벌써 부자가 됐을 겁니다. 오늘도 안산 선부동에서 1시간 20분을 그냥 대기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안산 고잔동으로 이동을 해서 간신히 콜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50분이고요 여기 앞에 중앙동에서 여기 옆에 성곡동 들렸다가 은행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지금 콜을 잡았습니다. 아, 이거 지금 안 가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인천콜이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동으로 일단은 건너가서 거기서라도 또 콜 한번 노려보고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잡았거든요. 아무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콜은 여기서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은행동 가서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시간 4시 26분이고요 저는 여기 은행동 지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기 바로 2분 전에 아주 기분 좋은 콜이 프로 단독 배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천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콜이고요. 아, 이거 너무 기분 좋아요. 바로 집 앞이에요. 집 앞. 청천 사거리면 집 앞입니다. 집 앞. 이런 날 있죠. 제가 1시간 반을 죽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죽은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복귀 콜 잡을 때 기분이 제일 좋죠. 복귀 콜이라서 기분이 아주 업된 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더 기분이 좋은 건 운전하면서였습니다. 누가 콜을 이렇게 잡았다가 카카오 기사 잡았는데 부르셨는데 기사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부르셨는데 네. 기사가 취소를 했어요. 네. 제가 도착하기 5분 전에 불렀는데 어떤 기사님이 콜을 잡으셨다가 5분 뒤에 취소를 하셔가지고 다시 올리신 거랍니다. 그걸 제가 다시 잡은 거고요. 만약 5분 전에 그 기사님이 콜을 안 잡으셨다면 다른 기사분이 가셨을 콜이에요. 취소해주신 덕에 제가 닫게 된 거죠. 저를 위해서 취소해주신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은 4시 56분이고요 저는 여기 청천동 도착했습니다. 아우, 5시 전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와, 이 새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네요. 아침이란 얘기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들이 쉬는 토요일 저도 쉬고 싶지만 이래야 먹고 살겠죠. 오랜만에 청천동 기계우동집에 왔습니다. 김밥이 아주 맛있는 우동집이죠. 딱 우동만 먹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서 콜이 하나 떠주네요. 밥값 벌었다 생각하고 마지막 한 콜 더 타고 퇴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기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이상 탁대리였습니다. Crom, pion!